오늘은 슬라임 만들어서 번개장터에 팔아보겠습니다. 어김없이 번개장터를 보며 새로 덕질할 거 없나 하고 있는데 문득 이곳에 슬라임을 올리면 팔릴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면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. 목, 금, 토 3일간 슬라임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안 팔리면 뒤에 ASMR, 팔리면 포장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할 텐데요. 과연 ASMR을 찍을지 포장을 할지 일단 슬라임부터 만들어볼게요. 첫 번째 슬라임은 정말 다른 거 안 들어가고 천점이랑 화이트 베이스만 사용한 버터 슬라임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액티베이터는 매지컬 액티베이터랑 제가 만든 액티베이터 같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15세 이상으로 판매한다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래도 첫 판매인 만큼 나름 신경 쓴다고 지금 향료도 오고 있거든요. 이 화이트 베이스에는 말랑카우 향 들어갈 거예요. 부디 이거 받으시는 분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랬는데 안 팔리고 영상 끝에서 울고. 이렇게 해서 베이스는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. 그러면 천점을 좀 넣어주겠습니다. 느낌 봐가면서 천점 추가할게요.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이거는 말랑카우 향 오면은 향료 넣어가지고 이 구름 파츠 있거든요. 이 구름 파츠 이렇게 딱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여러분 제가 이 구역 크런치 매니아잖아요. 그래서 이 받으시는 분도 크런치의 매력에 그냥 싹 빠져보시라고 크런치 슬라임 두 가지를 준비해봤거든요. 일단은 클리어 베이스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. 역시나 매지컬 액티베이터랑 제가 만든 액티베이터 같이 사용할게요. 원래는 세 개 다 크런치로 하고 싶었는데 또 크런치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버터 하나랑 크런치 두 개로 결정해봤습니다. 참 괜찮은 구성이죠? 이 구성 여러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. 번개장터를 지금 보고 계신다면 이미 늦으셨어요. 제가 치과에 다녀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지금이 4시 2분이거든요. 빠르게 만들어서 얼른 등록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치과 다녀오는 사이에 향료도 왔다는 거. 첫 번째 슬라임은 와 베이스 근데 끝내준다 진짜. 레몬 스크럽이어서 이 알갱이를 가득 넣고 여기에다가 안사비즈를 좀 넣고 만능 치트키 넣고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 노란색이 났으면 좋겠으니까 색소도 조금 넣어줄게요. 여기에 이제 향료도 넣어주겠습니다.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팔리면 어쩌지? 아니야 아니야 팔릴 거야 팔릴 거야. 이 정도 넣으면 되겠죠? 조금 더 넣을게요. 좀 많이 넣어야겠구나. 네,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레몬 스크럽이 완성되었습니다. 향도 너무 좋고 느낌은 뭐 안 느껴져요. 장갑을 빼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슬라임 갑니다. 딸기를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딸기를 한 가득 넣고 흰색 폼볼을 넣어볼게요. 또 반짝임이 없으면 제 슬라임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. 이 하트 글리터를 좀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또 딸기 향료를 준비했거든요. 딸기 향을 이렇게 완전 막 딸기보다는 약간 새콤달콤 딸기 향 나는데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슬라임 완성시켜봤는데요. 슬라임 3종 판매합니다. 가격은 배송비 포함 15,000원 하겠습니다. 사실 가격은 그냥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0원이라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5,000원 할게요. 이렇게 썼거든요. 가격을 양심상 12,000원만 합시다. 15,000원 안 팔릴 것 같아요. 과연 판매가 될지 오늘부터 목, 금, 토, 3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만 판매해보겠습니다. 부디 부디 팔려라! 등록 올라갔어요 여러분. 기대해보겠습니다. 현재 시간 10시 38분 밤이에요. 과연 제 슬라임은 팔렸을지. 안 팔렸어요. 제가 심지어 가격까지 만원으로 수정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소개글도 예쁘게 꾸몄는데 안 팔렸어요. 보시면 지금 32명이 받고 1명이 하트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정말 이 하트 하나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. 제가 이 번개장터를 정말 너무 호락호락하게 봤던 것 같은데요. 당근마켓에서 재도전해볼게요.
제가 이제 제 실패의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사진이 좀 성의가 없지 않았나. 그래도 이 성의 없는 사진에 하트 하나 눌러주신 분 혹시 보고 계신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. 고정 댓글 해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다음 당근에서는 좀 사진도 좀 기포를 미리 빼놓고 이렇게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려야 되나 라는 고민이 좀 되는데, 여러분 저 요즘에 댓글 정말 열심히 남기고 있는 거 아시죠? 댓글로 어떻게 하면 좀 팔릴 수 있을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당근에서 만납시다.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슬라임은 뒤에서 ASMR로. 진짜 마음 아프다. 이거 지금 심지어 향이 막 이렇게 싹 하고 오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. 이거 진짜 막상 받아보시면 진짜 만족하셨을 텐데.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아까우니까 여러분 ASMR이라도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